경기도 의원 부천시 제2선거구의 유준 후보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후보고요.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는 후보입니다. 4년 전에 이쪽 지역구에서 제가 4년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의정 철학이라고 하면은 순기능적인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제 이제 의정 철학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부여해주는 권한이, 큰 권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권과 수시 조사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가 편성해오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저희 의원들한테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역학적인 균형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입니다. 즉, 견제와 그다음에 균형을 이루는 그런 역학 관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런 기능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역기능적인 의정 활동을 많이 펼치십니다. 즉,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견제를 위한 견제, 이런 의정 활동을 많이 펴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도와드린다고 한다면 창의적인 그런 집행부가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좀 펼치고 싶은 것이 이제 저희 의정 철학입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부천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간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금 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를 좀 하면서 제 고향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꼭 재선에 도전을 해서 재선 의원으로 등원을 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천시를 위해서, 저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